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오늘 마스킹 무대 즐거웠습니까? 네! 워낙 좋은 분들이 이렇게 뭐 공연해 주셔서 행복하셨죠? 네! 저는 사전투표 너무 많이 참여들 해주셔서 1% 차이 감사드리려고 올라왔는데요. 선거법상 이런 공연 무대에서 다른 뭐 지지 뭐 호소나 이런 말씀 못하고 오로지 투표 참여 동료 그 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뭐 저 대신 뭐 다 해주시래요. 제가 사전투표 공략하기 위해서 25% 넘으면 허려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25% 넘길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 차가 되겠어. 제 욕심으로는 한 20% 정도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무려 26%. 1100만 명.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1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 겨울 내내 그렇게 열심히 촛불을 들었는데 그 우리 촛불 인파가 1000만 명 넘은 게 10주 만이었거든요. 10주 넘어서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박나는 영화라도 1000만 관객 돌파되면 열흘 넘어 걸리지 않을까 느낍니다. 그 마음 제가 끝까지 잊지 않고 잘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투표일이 언제죠? 5월 9일! 5월 9일은 세상을 바꾸는 날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5월 9일 꼭 투표장을 향해주세요. 네. 그날의 필승을 다짐하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와.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을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여러분
잠깐만 진정을. 본격 행사 이전에 약간 법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어. 오늘 행사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투표 동료 행사이기 때문에 후보님이 요청을 하면 문재인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고민정 아나운서님은 예컨대 문재인을 구호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외치자 나를 찍어달라 또는 문재인을 외쳐달라 할 때만 외치시고 저나 고 아나운서님이 하실 때는 요청도 안 할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저와 고민정 아나운서는 투표해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해! 투표해!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잠시만요. 저도, 저 지지를 요청하거나 또 제가 연호를 요청하면 안 되고요. 아이고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와! 문재인! 네. 문재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할 텐데요. 사실 26%가 넘었기 때문에 1,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새 오늘 낮에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국민과의 한 약속도 지키게 해드려야 하고 또 문재인 후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후보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지켜드려야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걸 정해봤어요. 우리 1,100만 명 모두를 다 허그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더더욱 허그가 필요하신 분들을 무대 위로 올려서 이야기도 듣고 또 깊고 진하게 허그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이제 새로 열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모두가 꿈꿀 수 있고 모두가 공정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허그하기 전에 저희들도 다 같이 꼭 껴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허그 파도를 타볼까요? 에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대신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분이 전 싫어요 했는데 억지로 하시면 그건 안 돼요. 저희가 어찌 감당은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손을 잡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허그를 쭉 해주시는 순서를 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분들 함께 껴안고 싶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꼭 껴안으면서 오늘의 이 순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의 이 자리는 축제장이 아니라 내려가지 마세요. 어머니,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내려오지 마세요. 예. 오늘 이 자리는 함께 투표 끝까지 끝난 거다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허그할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습니까? 네. 되셨어요? 네. 자, 교수님 저쪽도 확인해 주세요. 허그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네. 준비 되셨죠? 제가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허그를 쫙 가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연습 안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9.1 축하합시다! 9.1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